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칙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법. 자, 기출 문제 보면 총칙에서 10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채권법 들어가서, 채권에 들어가면 계약법이 있죠. 그래서 계약법에서 10문제. 그래서 10문제에서 오늘 20문제 두 가지 파트를 하고요. 내일은 이제 물권법하고, 물권법이 14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사특별법이 6문제가 나옵니다. 총 몇 문제다? 40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 한 기출에서 한 5회 정도만 기출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 분석해보면, 시험에 뭐가 나오고 안 나오는지는 뭐요? 이미 결정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9월달 가서 또 시험이 어렵게 나와요? 쉽게 나와요? 그런 질문은 뭐야? 아무 쓸모없는 질문이야. 시험 무조건 어렵게 나오는 거지 쉽게 나오지 않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기초 개념을 튼튼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데서는 요령을 배우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기본 개념을 뭐 하는 거야?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수업 듣는 거예요. 수업 들으면 오늘 들었다고 해서 점수가 확 오르는 건 아니고, 요것이 언젠가 분명히 뭐야? 바탕이 돼서 뭔가 이렇게 업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표를 보게 되면, 자, 맨 앞페이지 표를 보세요. 맨 앞페이지가 어디예요? 겉표지. 거기 동그라미가 3개가 있죠? 자, 총칙하고 물권 있고 뭐예요? 채권. 이때 총칙의 포인트는 다른 건 아니고, 법률 행위가 있는데 유효인지 무효인지 따지는 거예요. 근데 유효인 것 같기도 하고 무효인 것 같기도 한 중간적 성질이 바로 뭐다? 그 취소라는 단어입니다. 뭐다? 취소. 그래서 그냥 취소는 너무 막연하니까 무효가 있고 뭐가 있다? 유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칙은 법률행위 뭐에 관한 것? 유효, 무효야. 이제 그거 하려면은 이제 포인트가 성립요건이라는 타이틀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성립요건 못 갖추면 이게 불성립이라는 거 있어요. 불성립. 갖추면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립한 다음에 무슨 요건 들어가서? 효력 요건 들어가서 효력이 없다. 무효. 효력이 있다. 그러면 법률 행위는 세 가지 경우가 나타난다. 몇 가지 경우요? 왜 세 가지일까요? 아니, 법률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법률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이지. 계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야? 매매란 말이야. 그러니까 매매 자체가 뭐 하지 않았다? 불성립이 나타난 말이야. 두 번째는 이 그림 잘 보란 말이야. 일로 내려가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계약이 성립했는데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거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무효는 무하고는 다르다. 이 표를 보면 금방 나오잖아. 표가 보면, 표가 없으면 뭐 떠들어 대봐요. 그게 뭐야? 허공에 막 손 짚는 거고. 이 표에서 계약 자체가 뭐 하자는 경우도 있고, 성립조차도 않은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성립을 했는데 무효인 경우 있죠. 어떤 경우? 아니, 그러니까 어떤 예가 뭐 있어? 예. 원시죠. 뭐라고요? 원시적 불능은 뭐다? 무효라고 하잖아. 그럼 무효라는 얘기는 뭐야? 계약 자체는 뭐야? 성립은 했는데 효력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이쪽은 뭐야? 이쪽은? 유효는? 계약이 뭐다 하고 성립도 하고 뭐다? 효력이 있다란 말이야. 그럼 가장 바람직한 건 뭐야? 성립을 했는데 뭐야? 유효. 그럼 여러분들이
허가적 있죠. 허가적에서 뭐라 그래? 유동적 무라 그러죠. 계약은 뭐였어요? 체결을 했는데 허가 받기 전까지는 뭐야? 효력을 인정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효력을 인정하는 것 같다고 안 한 건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야. 아니 효력을 인정 안 하는 것하고 인정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야. 그걸 이해하셔야 돼. 자, 매매를 하게 되면 뭐 하면? 매매 계약이 뭐 했어요? 성립을 했어. 이거 체결했단 말이야. 근데 어떤 경우는 뭐가 되고? 유효가 되잖아. 이 차이가 뭐냔 말이야. 그러면 매매가 되면 매도는 뭐 달라? 대금 달라. 에? 대금 뭐요? 달라. 대금 채권이란 말이야. 매수인은 재산권 채권이잖아. 그래도 지금 저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그래도 뭐야 저한테 뭐야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뭐야 이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저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들지도 않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신 막 사나웠잖아. 그게 다 훈련 과정이란 말이야. 욕하는 거 알아요 저도. 에? 근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제 방법이 옳기 때문에 그래도 욕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들리면 그때부터 제가 그렇게 뭐야 공부가 재밀 수가 없는 거야. 원래 똑같습니다. 대금 채권 효력이 있다고 그랬지. 그럼 뭐야 유효 아니야. 그럼 채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채권이 있는데 상대방 그럼 뭐가 있다는 거야. 채무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 뭔 일이 발생해? 채권적 효력이 유효한데 채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상대방이 만약에 채무를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뭔 일이 발생하냐고. 채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채불로 들어가면 돈을 못 주면 이행지체 이쪽은 이행불능 뒤에 나오겠지. 이쪽은 최고를 해야 되겠지만 이쪽은 최고할 필요가 없고 키워드가 법정해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정해제가 나오려면 계약이 모두 해야 되고 유효해야지 채불이란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계약 자체는 뭐였지만 효력이 없으면 채권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쪽 상대방 뭐도 없어. 채무도 없고 여기 채무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가 없어. 채무불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허가지역도 뭐 받기 전까지는 효력을 인정 안 하잖아. 계약은 했어 안 했어? 왜요? 무효니까 성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약은 체결했는데 효력을 인정 안 하니까 거기서 약속한 대로 뭐 주지 않아도 중도금 안 줘도 채무 불이한 말은 존재하지 않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무슨 해제라는 말은 없는 거야. 법적인 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 표의 위력이란 말이야. 위력. 그래서 이쪽에서 뭐야 그래도 뭔가 손해가 났단 말이야. 에? 그러니까 뭔가 달라고 뭐 요구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원시적 불능에서 무효일 때 쓰는 얘기가 뭐야. 제목이 계약 체결상 과실. 그러면 그 계약 체결상 과실할 때마다 계약은 뭐였지만 했지만 무효. 성립은 왜 했을까? 왜 체결했을까? 사는 사람이 자 계약 체결상 과실이지. 그럼 이쪽은 과실이 없을 것이다. 선이 앤드 무과실이고 과실이 있다는 것은 뭐야? 악이 또는 유과실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마 계약했을 거야. 그래서 뭐야?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럼 이거 이쪽 할 때는 원시적 불능이 대표야. 에? 또 허가지역의 매매계약도 뭐야? 계약은 뭐였지만
효력은 없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서 아 허가지역에서는 채굴한 말은 쓸 수가 없구나. 그 암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가 쓰는 대로 그냥 허가지역은 법정 해제 안 되고 해약금 해제는 돼. 법정 해제는 안 되고 해약금 해제는 돼. 이렇게 자꾸 아무 의미 없이 자꾸 외우면은 그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이해도 못하고서 외우는 자체가 얼마나 재미가 없냐고. 이거 하는 거 논리의 세계에 빠져서 공부해보라는 얘기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성립여건 뭐하면 못 갖추면 불성립, 갖추면 뭐다? 성립. 성립 후 효력요건 들어가서 무효 유효만 얘기했죠? 다시 이제 무효 따지면 무효가 모두 있고 불확정 무효도 있고 확정 무효도 있고 불확정 유효도 있고 확정 유효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을 때 자 거기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번 문제 있을 거예요. 2번 3페이지 2번 있죠. 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답은 지금 당장 쉽게 맞출 순 있어도 기출문제 답 쓰는 건 그렇고 실제 공부할 때는 각각 지문의 내용을 뭐한다? 이해하려고 뭐한다?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 효력이 1, 2, 3, 4 중에서 고르는 거 아니야. 그럼 문제 자체가 뭐라고 해요? 그럼 확정적이지 않은 것. 출제자들은요 그냥 간단하게 다음 중 효력이 불확정적인 것 이렇게 딱 직선적으로 물어보면 딱 좋잖아. 근데 꼭 직선적으로 안 물어봐. 꼭 뭐야? 우회적으로 물어봐. 그럼 여기서 1, 2, 3, 4 중에서 뭐 고르라는 얘기야? 예? 3번만 고르라고? 확정적이지 아니한 것이니까. 그렇지. 1번하고 몇 번? 3번을 고르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부하실 때 그 내용이 뭔지 봤어야지. 그럼 법조문에 무효라고 적힌 조문은 뭐고 법전에 무효 적힌 것은 확정 무효고 취소라고 적힌 것은 불확정 유효. 그죠? 자 그럼 1번에 기억에 불공정한 무슨 행위? 이건 폭리 행위죠.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 자 그건 당연히 뭐예요? 확정적 무효가 되겠죠. 자 거기다 쓰지 마시고 일부러 우측 페이지를 다 비워놨어요. 에? 거기는 건드리지 마시고 어디다가 우측 종이를 아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갖다 붙이면 되잖아. 근데 일부러 제가 편제를 어떻게 했다? 오른쪽은 그대로 비워서 편집한 거예요. 왜? 쓰려고 그러면 오른쪽에다 써. 에? 그리고 왼쪽은 보지 마시고 뭐야? 이게 눈 스킵해가면서 나중에 아 이렇다 이렇다 거기 보고 연습하는 거야. 불공정 법령에는 104조죠. 그래서 뭐요? 확정적 무효니까 2번이고 자 니은에 피성년 후견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후견이요? 그러면 이제 기억은 104조죠. 기억은 104조고 니은은 이제 피성년 후견이 있어요. 그죠? 요거 이제 10조 얘기야. 10조. 그래서 제가 미피피 미피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미성년자를 내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까봐 말을 한번 돌린 거야. 뭐라고? 피성년 후견인 법률행위. 그래서 요거는 뭐다? 효력이 3번이야. 불확정 유효. 이거는 뭐고? 확정 무효고. 그러면 그 니은 할 때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오른쪽에다가 한번 써봐요. 성년 후견. 맨 뭐라고요? 성년 후견 계시란 말도 있고요. 또 반대말이 뭐냐면 한정 후견 계시. 무슨 계시요? 자, 성년자인데 무슨 자인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일정한 자가 청구해서 뭐 받기도 하고 성년 후견 계시 받기도 하고 뭐요? 한정 후견 계시 받기도 해. 그래서 이거 당한 자를 뭐라 그래? 성년자.
이거 개씨는 빼버리고 당한 자 피자다 피 당했다 성년 후견 받았다 피성년 후견인 쓰는 거야 이쪽은 당했으니까 피 뭐예요 한정 후견인 이렇게 하잖아 그죠? 어느 게 그나마 좀 나은 거야?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게 뭐야? 이게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요건 그나마 뭐야? 좀 나. 미성년자랑 비슷한 게 이게 상태가 뭐 거의 뭐야? 안 좋은 거. 옛날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란 말이 있었어. 그럼 한정치산자가 여기 위에 그럼 금치산자라는 게 이거야. 상태가 안 좋아요. 뭐 그렇게 내지 않는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 대리권 소멸설 있잖아. 예? 대리인이 된 후에 예?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이 성년 후견 개시를 받았을 때 또는 한정 후견 개시 받았을 때 하나는 소멸사유인데 하나는 소멸사유가 아니야. 어느 게 소멸사유일까? 요게 소멸사유고 요거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부산에 유명한 조폭이 뭐냐면 칠성파가 있어요. 어? 요즘 짝퉁이 하나 생겼어. 예? 그게 뭐다? 사성파예요. 사가 뭐다? 사망. 성이 뭐다? 성령 후견 계시. 파는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 니은 읽으시면서 아 피성년 후견인 그죠? 반대말은 뭐죠? 피한정 후견인 그때 같이 기억해 주면 더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무권 대리인의 법률 행위는 뭐예요? 디귿은? 예? 불확정 무효죠? 이건 이제 130조에서 불확정 무효 그래서 요거 할 때 제가 맨날 망나니 아들 망나니 아들 그죠? 무권 대리인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인 거래한 상대방 이름이 누구지? 최상철 대표야 최상철 뭐라고요? 대표 그러니까 열심히 밑에 거 열심히 팠는데 이렇게 각각 별개의 지문을 다 내놓고서 또 공통적인 것을 찾으라고 내놓잖아 그러니까 이걸 연습하신 분들은 답을 하는데 이 표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답을 못 써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의 부동산 공유제 무슨 신탁 상호 명의 신탁은 유효로 봐요 유효 그러니까 토지를 일필지를 사는데 쪼개서 사는 거야 뭐 한다고 자 토지를 사면서 자 값도 5천 5천 내고 을도 5천을 냈어요 그 토지를 일필지를 같이 사는데 정했어 도면을 놓고요 일필지인데 이렇게 쪼개서 이건 누구 거 이건 갑거로 하고 이거는 이렇게 서로 정했어 그럼 산다면 어떻게 하면 돼 일필지를 일필지를 뭐 하면 돼? 분할하면 되잖아. 예? 분할해서 이쪽 토지 등기부 만들고 이쪽 토지 뭐해서 등기부 만들어서 갑으로 가서 등기하고 이쪽은 뭐야? 등기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지? 아 근데 뭘 하지 못하고 응? 이거 분할을 못하고 그냥 등기부에다가 그냥 이 일필지 등기부에다가 그냥 값 몇 분의 몇 2분의 1 을 2분의 1 이렇게 지분으로 표시한 경우가 뭐다? 아니 이름을 기억 상호 명의 신탁 뭐다? 상호 명의 신탁 또는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도 표현해요 뭐라고요?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해요. 응? 그럼 각자 자기 것이 있어 없어? 그럼 물어볼게요. 자, 상호 명의 신탁한 경우는 각자
공임을 분할 청구가 인정된다. 하면 맞을까 틀릴까? 그건 안 돼. 왜? 이미 분할이 돼 있어. 이미 뭐가 돼 있다고? 자기 분할 돼 있잖아. 이게 뭐라고? 상호 명의. 이거 이미 구분소유적으로 각자 돼 있단 말이야. 상호 명의시대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토지를 낼름 뭐야 그래서 그냥 토지를 그냥 뭐 해서 그냥 5천 사가지고 그냥 5천 이렇게 사가지고 반씩 냈으니까 그냥 뭐다 등기 그냥 뭐 하자 예? 이렇게 한거 있잖아. 이렇게 이건 그냥 순수한 공유야. 이건 순수한 뭐라고? 이건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건 그냥 공유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뭐 하면 되는 거야? 이것은 이걸 특정해서 나눠 먹자라고 나중에 뭐야? 분할 청구 들어가면 되지만 여기는 이미 각자 자기 게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 뭐 할 필요 없는 거야? 분할 청구할 필요 없어. 이건 조금 차원이 높았을 때 문제네요. 어쨌든 상호 명의 신탁은 네?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상호 명의 신탁이 어디서 나면 가담법에서 나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호 명의 신탁은 가담법 적용하지 아니다 죄송합니다. 가담법이 아니고 부동산 실명법. 미안합니다. 뭐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있죠? 네? 그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명의 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뭐지만 상호 명의 신탁이지만 이건 뭐다? 부동산 실명법 적용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거기서 한번 딱 언급돼 있어요. 조금 용어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하다? 유효한 거예요. 자, 이제 미음 보세요. 이제 미음을 해결해야 돼. 강박으로 인해서 12년 전에 한 부동산 증여야. 그 뭐가 기억나? 이때 총칙에서 숫자 들어간 데는 딱한 군데밖에 없어. 뭐? 거기 4페이지 보시면, 아니, 밑에 보시면, 밑에 페이지 4페이지 있어요? 146조 있지? 146조? 에? 그거 박스 해놓으세요. 146조 있잖아. 4페이지에. 문제만 딥다 푸는 게 아니고 그게 왜 그런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칙에서 숫자 나오면 그 하나밖에 없어. 뭐 타이틀 제목이 뭐죠? 취소권의 소멸 있잖아.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돼 있죠. 왼쪽 보세요. 제가 5조 미성년자 능력 하나 달아놨죠.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할 때는 법정대리인 뭐더라? 동의를 얻어야 돼요. 전항 규정 위반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잘 생각해봐. 취소라는 것이 제가 밑에다가 또 박스 했죠. 취소할 수 있다 해가지고 소 끝에 소 취소할 때 소 있죠. 소멸을 취 잡으면 즉 실제 취소한다 그랬죠. 가로 묶으세요. 실제 취소하면 어디로 가고요? 확정 무효로 갈 것이고 오른쪽에 소멸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죠. 취소 뭐 했다? 포기했죠. 가로 묶으세요. 그 취소 포기가 우측 박스 안에 144조 추인의 요건할 때 그 추인의 뜻이야. 144조 보여요? 취소 포기 요건 있잖아. 그럼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돼.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잘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확정 무효는 지나가나 개나 소나 전부 다 뭐예요? 뭐요? 해도 아무 관계 없지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무라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일정한 자만 할 수 있다. 그것이 140조. 법률행위 무슨 권자? 취소권자. 일정한 자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아무 때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요? 일정 기간 내.
그래서 열 글자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시작되는 조문이 140조, 일정한 자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46조 마지막 조문이지, 일정 기간 내, 일정 기간 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 사유가 세 가지지. 예? 행위 무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 나중 페이지 있을 텐데, 그러면 미성년자가 146조 들어가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미성년자가, 그러니까 취소권은 성년된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는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돼. 3년이 먼저 끝나겠죠. 계약한 날로부터 뭐요? 10년. 둘 중 어느 한 기간 내 실제 취소를 못했지. 그럼 취소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된다? 확정 유효가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착오로 해봐. 착오. 착오가 146조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취소권은 착오를 안 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란 말이야. 그러면 아무리 길어도 10년 넘지 못해. 예? 그럼 사기로 한번 해봐. 사기. 그럼 강박으로 해봐. 강박으로. 자, 잠깐만요. 강박을 안 나누려니. 강박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3년, 강박당에서 계약한 날부터 10년 내. 그럼 아무리 길어도 뭐야? 10년 넘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아까 문제에서 2번의 미음에 뭐라고 됐어요? 강박으로서 12년 전에 한 부동산 증여했단 말이야. 벌써 몇 년 지났어? 그러면 취소권이 뭐해서 소멸해서, 아니 그러면 146조의 취소권 소멸 제목 뭐예요? 어? 그걸 색깔 칠하고. 응? 소멸했어. 그럼 왼쪽에 확정 유예 보여? 응? 그럼 딱 올라가면 되잖아. 취소권이 뭐하면? 소멸하면 계약이 뭐가 돼? 확정 유효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번 문제의 미음이 좀 이해가 되세요? 절대 아는 척 해서는 안 되겠지? 아니, 시험 볼 땐 스스로 아는 거 모르는 게 분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공부 아는 척 하려면 공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야? 욕심내지 마시고 뭐야? 천천히. 남이 뭘 하든 말든 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2번 같은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2번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또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럼 취소가 확정적인 거예요, 불확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불확정 유효 또는 유동적 유효라고도 해. 왜? 불확정 무효가 유동적 무효라고도 하잖아. 허가지역에서 매매계약하는 것도 뭐야? 유동적 불확정 무효라고 하잖아. 자, 그래서 문제 2번 박스 하셔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번 있습니다. 문제 1번은 판례 얘기인데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농지 거래계약에서 뭐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등기 신청 첨부 서류일 뿐이야. 농지 매매는 이미 계약이 효력이 돼 있기 때문에 취득 자격 증명은 나중에 뭐 할 때 등기 신청 서류일 뿐이란 얘기야. 암호하겠고요. 그 대신 이제 1번 있죠. 대리권 존재 왜 효력 발생입니까? 그래요. 대리권 없으면 없을 묻자 묵권 대리 아니야.
묶건드리는 효력이 몇 번이야? 1번 불확정 무효하냐? 무효 효 여기 있잖아. 효력 어디 불확정 무효하냐? 그 다음에 조건 성취 있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조건 성취 기한 도래는 효력이 발생하지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시기, 종기 그때부터 효력. 그래서 2번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내용의 적법성 있죠? 당연히 효력 요건이죠. 일반적 효력 요건이고요. 그다음에 허가 구역에 허가 있잖아요. 이건 1번하고 같은 기능이지. 1번하고 같은 기능 아니야? 무권 대리나 허가 지역의 매매 계약이나 다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페이지 다시 돌아가셔서 1페이지 돌아가셔서 일반적 효력 요건 있죠?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입에서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 A. 대리할 때 대리권 존재.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이니까. 조건 성취. 성취해야지 비로소 효력이 뭐예요? 발생하죠. 그러니까 효력이 뭐가 돼 있다가 정지되어 있다가 성취가 되면 효력이 뭐 하는 거야?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죠. D 허가구역에 관한 관청의 허가는 A하고 같은 기능이지 뭐. 허가 받기 전은 뭐야? 불확정 무효. A도 무권 대리도 불확정 무효지.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가봅시다. 자, 5페이지 가면 3번 같은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예요. 사례 문제가 나오면 자,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을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하고 병은 다시 이 부동산을 누구? 정에게 뭐했다? 매각했다. 갑이 아직 무슨 자? 미성년자라고 돼 있어요. 미성년자. 자, 이때 취소권자 하고 그 다음 뭐죠? 취소의 상대방이 누구냐? 그럼 거기 사람 몇 사람 없죠? 취소권자, 미성년자는 과연 취소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예요. 갑이 법정 대리인 병이라고 했나요? 을 뭐 없이? 동의 없이 가서 뭐 했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병하고. 그래서 병은 다시 또 뭐예요? 또 정한테 가서 뭐 넘겼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정이 거기 뭐 선인지 악인지 아무 말 없죠? 네? 아무 말 없어도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취소권자가 누구냐는 얘기죠. 무슨 권자? 자,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에도 취소할 자격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도 무슨 권자? 만약에 추인권자로 한다면은 갑은 안 돼. 누구지? 다음에 이건 갑도는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를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아, 취소는 처음 계약한 원래 상대방한테 해야 돼. 그래서 방식이 이렇게 나가야 돼요. 갑이 을한테 뭐 해서 취소를 해야 돼. 뭐 한다고요? 그러면 취소를 하게 되면 결과가 있을 거예요. 취소의 결과 있죠? 결과가 뭐죠? 네? 처음부터 무효. 이 결과를 뭐라냐면 효과. 이건 뭐예요? 취소의 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 취소효과. 취소효과는 뭐다? 처음부터 무효거든. 그죠? 근데 토지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그냥 뭐야? 주장하면 되는 거고 무효된 거니까. 그죠? 근데 여기까지 갔으면 뭐야? 효과는 들고 가면 돼. 이렇게 누구한테? 이때는 정이 사실은 선이든 악이든 관계는 없어. 절대적 취소니까. 무슨 취소? 자,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병이 원래 상대방이고 그 다음에 이 정이 뭐다? 전덕자라는 거야. 무슨 자? 그러니까
가불명 넘어가 있으면 취소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과 들고 간다. 그죠? 그러면 끝에 정은 무슨 자가 아니다? 취소 상대방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답 쓸 때 분명히 뭐야? 분명히 2번 아니면 5번 가지고 고민하다가 답 쓸 거란 말이야. 그죠? 이때는 전득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표의자 상대방 전득자가 나오면 응? 먼저 뭐하고? 취소하고 결과 들고. 결과가 뭐야? 효과. 처음부터 무효가 됐잖아. 그거 들고 누구한테? 그럼 전득자는 뭐의 상대방이 아니고? 취소 효과의 상대방. 그죠? 그럼 이제 조문을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142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뭐가 되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누구? 상대방은 의사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취소의 상대방 있죠? 조문 있잖아. 바로 옆에다 써 그냥. 화살표 전득자 X 원래 상대방 누가 아니고 전득자가 아니고 누구다 원래 상대방이다 그런 얘기야. 그럼 제가 이거 사례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 표의자 그 다음 뭐예요?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이 어디로 가면 전득자 갔다 한다면 여기서 먼저 취소 때리는 거야. 2단계 작전. 그러니까 취소하면 뭐가 나타나죠? 결과를 뭐라고 그래요? 효과를 취소 효과란 말이야. 여기다 붙이면 뭐다? 효과 들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하는 거야? 전득자한테 하는 말이야. 그럼 취소는 누구한테 하고? 전득자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단계 취소한 다음에 결과 들고 전득자. 그래서 3번은 142조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포인트로 낸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전득자면서 혹시 전득자 때문에 혹시 우리 이렇게 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전득자란 말 나오지 않아요? 어디서 나온 것 같아? 전득자 얘기가. 한번 생각해봐. 아니 뭐 큰 제목이라 한번 얘기해봐. 아무데나 무건들에서. 자 볼게요. 자 본인이 점점점점 원해서 본인 뭐 한다고요? 원해서 뭘 하고 싶어요? 추인을 하고 싶어요. 뭐 한다? 그러면 이 본인이 원해서 뭐 해서요? 원해서 하는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의 상대방이요? 추인의 상대방은 이게 물음표 딱. 자, 또 하나는 자 표현 대리를 뭐요? 표현 대리 누가 정하죠? 응? 주장하는 뭐요? 333 범인은. 자, 표현 대리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그럼 이때 취인의 상대방 범위는 자, 이 범위를 확장해도 좋을까 축소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고 표현 대리를 좋아하는 333 범위는 확장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축소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얘기야. 찍어봐. 이쪽은 왜요? 아니 지금 뭐해서 하는 뭐 상관없잖아. 근데 표현 대리를 주장하는 뭐예요? 삼삼 범위는 이거 주장하게 되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야. 이거는 이 삼삼 표현 대리는 누가 본인이 뭐하는 거야? 본인이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책임지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뭐 한다? 이거는 축소. 그럼 여기는 누가 들어가도 좋을까? 전득자가 들어가도 관계가 없겠지. 근데 여기는 네?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 거기까지지. 뭐까지? 전득자까지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럼 쓰지 마시고 그냥 생각해보란 말이야. 본인이 원해서 추인을 하는 상대방 범위는 응? 확장해도 좋아요. 근데 표대를 주하는 누구 범위는 범위를 뭐한다? 축소. 이제 거기서 전득자가 나와. 더 이상 없어. 응? 취소의 상대방은 전득자 2단이다? 아니랍니다. 처음 계약한 누구? 원래 상대방이에요. 자, 생각하면 나중에 또 이해가 될 거예요. 야, 3번은 전형적인 2번이고요. 자, 4번 볼게요. 3번은 정답 2번이에요. 자, 4번 무효 취소.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뭐야? 막 섞어내는 거지. 하여튼 아무거나 다섯 갖다 놓고 막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당연하지. 왜? 추인했으면 어디로 가? 확정, 유효가 됐잖아. 그걸 다시 또 안 하겠다 번복할 수는 없는 거야. 똑같아요. 해제를 한 후에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 도달되면 끝이야. 두 번째,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뭐라 한다? 전체 무효로 한다. 맞죠? 세 번째, 비진입 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어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자, 요거는 추인 있죠? 비진입 표시는 추인이 돼. 자, 오른쪽에다가 쓸게요. 103, 104조 반대 화살표 107조 108조입니다. 103, 104조는 죽었다 깨어나도 추인해봐야 효력이 없어. 근데 몇 조 몇 조는 107, 108은 추인해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단 알고 추인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과거의 계약이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한 것으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3번을 생각하면요,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효가 있어 없어? 응? 1번 불확정 무효를 추후로 인정하는 것은 처음부터야. 근데 지금 3번은 뭐냐면 확정 무효 2번을 추인하는 거야. 확정 무효 추인은 뭐야?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야. 그러니까 무권대리 추인하고 뭐야? 무효행위 추인 같이 비교란 말이야. 처음부터냐 그때부터냐 그게고요. 자, 네 번째,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하신 법령을 추인할 수 없다. 아니, 취소 원인 종료하기 전이 뭐야? 네? 그 땡전이 뭐야? 땡전이. 애가 미성년자가 성년 되기 전 법대로 추인할 수 없어요?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취소 원인 종료 전이 뭐예요? 144점 물어본 거 아니야? 네? 144조 정확히 해석하셔야 돼요.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 추인할 수 있죠. 그럼 미성년자가 아직 뭐가 되기 전이면, 취소 원인 소멸되기 전이면 옆에 법대가 추인하겠지. 4번과 더 틀리면 안 돼요. 확실하게 이해하십니다. 자, 5번은 무효행위 전환 얘기 그대로 갖다 얹혀놓은 거예요. 4번은 정답 몇 번? 4번. 그 이런 거예요. 되게 미성년자가 성년 되기 전 취소는 해도 추인 안 되지. 그럼 성년 되기 전 법대는 취소든 추인할 수 있잖아. 취소 원인 종료 전. 후에는 법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취소 가지고 문제가 분명히 뭐한다? 나온다는 얘기고.
다음 5번 가볼게요. 갑이 을을 기망해서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 간주하는 제도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법정 추인은 나온다 생각하시고 확실하게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5번은 일단 정답이 4번인데 기망상태 뭐였다? 벗어난 을이 이 없이 매매대금을 뭐했어요? 문제 있죠. 기망상태 벗어났다는 것이 뭐죠? 추인할 수 있는 후. 자, 다시 여러분들은 4페이지 가셔서 145조가 있을 거예요. 몇 조요? 법정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안에서 전조 규정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는 후. 자, 추인할 수 있는 후라는 것은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 사기 강박은 사기를 안 후, 강박에서 벗어난 후, 착오를 안 후. 그럼 뭐예요? 벗어났잖아요. 그 상태에서 1, 2, 3, 4, 5, 6호를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추인이다? 법정 추인입니다. 또 2를 보류하면 되는데요. 안 되죠? 그래서 맞춰보란 얘기예요. 145조하고 뭐하고 5번 문제를 맞춰보란 얘기예요. 자, 첫 번째 5번의 1번은 갑이 을에게 뭐했어요? 매매 대금 뭐예요? 지급을 뭐했어요? 청구했죠? 그럼 누구한테 한 거야? 그럼 갑이 누구야? 사기친 자 아니야? 사기친 갑이 사기당한 을에게 대금 지급을 뭐예요? 청구. 즉 상대방의 이행 청구는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2번 사기친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것도 뭐야? 법정 추인이 아니죠. 그 1번 2번이 뭐냐면 상대방이 이행을 뭐하거나 청하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양할 때 법정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청양입니다. 청양 고추 맵다. 무슨 고추요? 자, 만약에 누가 했으면 응? 을이 했으면 법정 주인이야. 아시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취소권자가 거기 1, 2, 3, 4, 5, 6은 무조건 법정 추인이죠. 근데 반대 해석하는 경우 있단 말이야. 누가? 두 가지. 이행 뭐죠? 이행 청구하고 뭐요? 권리 양도 있어. 예? 요 두 가지는 취소권자가 하면 당연히 무슨 추이냐? 법정 당연한 거고. 근데 누가 있을 때 법정 추인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청하고 양이에요. 청하고 뭐다? 청양 고추 맵다. 사기 당한 취소권자가 할 때는 당연히 뭐야? 법정 추인이지만 누가 할 때는 사기친. 상대방 할 때는 뭐가 아니다? 법정 추인 아닙니다. 세 번째는 사기친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누구한테 을에게 뭐했다? 제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문제가 있겠죠. 예? 또 다섯 번째 을이 매매계약 취소를 통해서 취소를 통해서 취득할 계약금을 뭐야? 정해 양도했다는 것은 뭐한 거예요? 취소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1, 2, 3, 5번은 논의가 될 수 있어요. 논의가 시비를 걸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사기를 알았는지 기망해서 기망 상태인지 그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논란거리가 되는데 4번은 뭐야?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이의 없이 대금을 뭐 했다고? 이거 완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기망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뭐죠? 추인할 수 있는 후지 이의가 없지.
145주를 완벽하게 맞춘 거야. 그와 같은 게 뭐다? 법정추인. 그리고 이상하지 않아요? 1, 2, 3, 5번은 전부 다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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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인데 4번은 갑자기 을이 어딨어? 여기 갑자기 기망상태에서 벗어나 이렇게 나오잖아. 냄새가 나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제도 보세요. 무효, 취소 막 섞어내. 옳은 것 했어. 정답은 1번. 계약이 뭐 했다면? 그럼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이,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그러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 추인 규정이 적용돼요? 여기 무효일 때 무효행위의 전환 일로 갈 수 있죠? 무효인 조문은 경우에 따라 일로 갈 수 있잖아. 추인해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전환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조문을 갖다가 어디다가? 불성립에다가 적용해서는? 왜? 무효는 성립 후에란 말이야. 성립 조처다는 것에다가 무효 조문을 갖다 붙였으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그 6번에 1번도 이거 보면 나오잖아. 표가 나오잖아. 그 왜 6번도 1번이 정답이냐? 다 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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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혼자 그런 말 없잖아. 그게 기출 문제를 듣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분석하다 보면 아니 똑같이 갑과 을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혼자만 딱 첫 번째 문제 해버렸잖아. 자, 그러면 이제 2번 볼게요. 갑과 을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한 등기로 뭐 했어요? 전형하기로 약정했죠. 가등기는 소급해서 하면 안 되고요. 그때부터 언제부터요? 답. 갑이 을의 강박에서 을에게 부동산 매도하고 을이 병한테 뭐 했어요? 전매했어요. 갑은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3번은 원래 상대방하고 뭐야? 전득자 구별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가까울세 매매액이 적법하게 뭐가 되면? 취소가 되면 계약은 장래에 소멸해요? 처음부터 소멸하죠. 그쵸? 다섯 번째. 갑이 누구하고? 행위 능력자 을과 체결한 계약을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뭐하면? 취소하면 을. 행위 능력이야? 행위 무능력자야? 행위 무능력자는 선이 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고 행위 무능력자만 현존 한도에서 상환하는 거예요. 그럼 갑 5번도 갑이 행위 능력자야? 행위 무능력자야? 행위 무능력자야. 그럼 출제자도가 앞에다가 행위 무능력자 갑이 행위 능력자 을과 체결한 계약을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이렇게 적어줘야지 헷갈림이 없는데 순간적으로 헷갈려. 그게 질문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화낼 건 없어. 가서 시험 보면서 출제된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상시 행위 능력자하고 뭐 행위 평상시 아는데 지문에서 그걸 캐치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야. 그래서 6번은 박스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정답 찾은 건 쉬운데 나머지 2, 3, 4, 5를 뭐하라? 에? 이해하려고 뭐하기? 노력하게 해요. 네, 첫 번째 시간은 잠시 쉬었다 들어갈게요.